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로마 제국과 성경, 애굽 제국에서의 유월절과 로마 제국에서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우대 제국 책 299쪽에서 301쪽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유월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오순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의 3대 명절입니다. 우리는 설과 추석이라는 명절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명절은 조상과 농경사회를 중히 여기는 명절인데 반해 유대는 하나님 중심의 명절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유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왕정시대에 유월절을 지킨 왕과 지키지 않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시작된 명절입니다. 영어로는 Passover, 넘어갔다는 뜻이지요. 죽음의 사자가 문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문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집은 장자와 그 집의 초태생이 죽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지요.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앞둔 그 긴박한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월절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시행 규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된 이래 1400여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 하에서 그 유월절에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들의 통치에 정치적 안정을 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유월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대의 명절에 로마의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를 만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로마 제국의 총독이 속국의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를 만든 것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만큼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빈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뒤이어 소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명절에 유대의 정치범 중에 한 명 정도는 놓아주므로 로마 제국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겠다는 정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이 로마 제국에는 비상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노련한 정치가이자 행정가입니다. 유대의 대제사장 세력들이 그들의 종교권 내에 힘을 유지하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자 빌라도가 유월절의 전례라는 카드, 일종의 광복절 특사 카드라고나 할까요? 유월절 카드를 써서 예수님을 구해주려 했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세력들은 오히려 유월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활용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 제국 당시 유월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모였고 그때 일어난 사건은 유월절이 지나면 각국으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400년 전 명절인 유월절에 천년의 고도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소식이 로마 제국 전역에 가장 넓게 멀리 알려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로마 제국과 성경, 로마 총독 재판과 대제사장 재판, 십자가 처형과 돌 처형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